내가 우리는 오늘 이 자리 모임으로 인해서 한 주문 밑에 이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제가 자 우리는 다 같이 내가 가 하면은 네 그렇게 해요. 자 우리는 한 가 다 같이. 아 진짜. 좋아. 군산군이세요, 군산군. 군산 어디에요? 아, 군산 앞에 계약으로 한 섬이에요. 아~ 섬? 예. 그래도 뭐 군산에 뭐, 큰집 따가지고 가 있고. 아, 그래요? 예. 와, 그럼 깜빡 손님 몇 번 다녀오셨나 봐요? 깜빡, 깜빡. 어디요? 잠시 깜빡. 까막소! 까막소는 아직 못 가봤어요, 이제. 다 못 가야 돼. 저 집도 있다면서. 큰집 따가지고. 아, 우리 이제 얼마나 다치시는데 근데요 맞을까봐 따뚜 차동네가 맞을까봐 세 명이 다 잡혀있구나. 오늘 뭐, 뭔 날인데 축하해? 아니 오늘 강민만 저 그거에 섹스폰 오늘 오픈하는 날 아니었어요? 사실이야? 하도 거짓말들을 하니까 아, 나 항상 거짓말로 붙여놓은 줄 알고 아. 내가 여기로 오는데 3시간 걸렸거든. 아 근데 사실 저는요 오늘 이거 없다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저는. 아니 진짜 그냥 어, 형님 오세요 그래서 어, 알았다 그러고 왔는데 오늘 오픈한 날. 근데 왜 나보다 먼저 왔어? 아니 그러니까 어제 받았는데 아니 어제가 아니라 며칠 전에 받았는데 아니 뭐 나는 진짜 나도 솔직히 얘기할게. 나 여기 체인지는 일어났어 진짜. 어... 나, 나도 우리 생각했어요 사실. 나도 체인.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왔잖아. 어... 저기 보니까 뭐 화분도 와 있고 화분도 와 있는데 아 진짜 농담 아니야. 아니 계좌번호 아니 있잖아. 나도 사실 여기 1호점이라고 해서 사실 그건 줄 알았어. 어아 진짜. 그래서 한번 야 구경 오라고 그런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오픈하는 날이야. 야. 오픈 맞는 거야? 오픈이 맞나? 오픈 개업식. 아, 개업식. 예. 네, 그래서 아직 어쨌든 오늘 왔으니까 일단 축하하고.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리고 너 간 다음에 빨리 가. 아니 가긴 가야 돼 저기. 어. 아니 어찌됐든 간에 어. 아, 강기만 교수님이 이 섹스폰 잘 됐으면 좋겠다고 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주 잘 되길 바랍니다. 너무 딱딱해 이거. 왜? 너무 딱딱해. 왜 딱딱해? 왜? 우리 이런 컨셉 아니잖아. 컨셉을 어떻게 해? 아니 왜 사진 찍는 분은 왜 무릎 꿇고 아니 근데 잘못했어요? 아니 여기 진짜 불이 너무 좋네 여기가. 이 공간이 너무 좋고 여기 아, 화분 몇 개만 넣으면 뭐 대박일 것 같아. 화분 지금 아니, 보고 있는데 이 진짜 컨셉이 좋다. 여기서 딱 가다가 커피도 한 잔 마시러 나오고. 나는 좋았던 또, 게 저는 네. 술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포차라는 말을 썼잖아. 야 뭐 아주 멋진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섹스폰 부르고 이 음악을 하시는 사람들이 술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해요. 나는 맨 처음에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틀린 게 나는 포차라고 해서 차 네 대만 그렇게 생각. 아니 그래요? 장소가 좀 협소하겠구나. 근데 보니까 협소하지도 않네. 아 그러니까. 네. 아니 그리고 포차가 있으니까 좋은 게 그 이거 하다가 우리 술 한잔 할까? 다른 데 이동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술 한잔 먹고 야 아주 야 아이디어가 붙인 것 같아. 네 여기는 이제 공간 분리가 다 돼 있어서 섹스폰 연습하고 포차 들렀다가 냉장고에 또 음료가 있고 과자도 있고 아주 좋아. 이제 차 한잔 하고 뭐 이런 컨셉. 컨셉이 아주 예술이고. 아 영어로 굿 아이디어. 섹스폰 하면서 이렇게 너무 뻔한 어떤 그림보다 약간 미래형의 이렇게 노는 문화를 만드는 어떤 그런 컨셉이에요. 아니 어차피 어떤 그 내가 알기로는 그 섹스폰 문화 자체가 섹스폰을 막 정말 열심히 배우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그 어떤
그렇죠. 사람 방에 사람 만남을 위해서 오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포차를 만들었다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이다. 아이고 차여가 여기 보니까 차여 가서 포트나 빼다가 여기 포트 연습이나 여기 앞으로 가서 포트 연습 좀 하세요. 그러니까 포트 연습 좀 하고 아주 좋은데. 오케이. 근데 형님이 이제 많이 돌아다녀 봤잖아요. 이렇게 그 색스폰 하는 어떤 그래. 많은 공간을 가보셨는데 그 공간과 약간의 차이점이라면 어떻게 내가 얘기했잖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 정말 좋은 아이디어. That's good idea. 야. 야. 얼마 전에 필리핀 갔다 오신 영어 좀 하네. 아, 그래. 아니, 근데 요즘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담대 골프장도, 골프 연습장도 예전하고 달라. 거기에 술 먹는 그 아예 컨셉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는 거지. 예를 들면. 근데 이런 섹스폰은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 흥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공간이야. 일단 분위기는 좋아요. 목소리 잘 잡은 거. 네? 네. 그 일단 주택까지. 아 좋아요. 네. 주택. 제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 네. 아, 아주 느낌이 좋았어요. 차를 많이 댈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차장은 저쪽에다 하면 이제 다리가 또 튼튼해져요. 그렇죠. 강변에다 대면 뭔 소리야? 강변에다 차 대면 아주 뭐 많더라고. 그럼 그래, 운동하면서 요즘 걷기 운동 무지하게 하잖아. 아 그럼요. 망보 걷기. 일부러 이 장소를 여기다가 한 것 같아 우리 강변에서. 네. 운동하라. 아니 저희가 이제 김천에도 프랜차이즈가 있고 안양의 1호점은 관양동, 2호점은 박달동, 여기는 이제 석수동인데. 이제 여기가 본점이 된 거야. 사실. 여기가 본점이 되면 이제 제가 직영으로 하는 거죠. 실질적인 관리는 이제 원장님이 좀 하시고 저는 이제 여기서 레슨을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연습실만 사용하는 그리고 선착순도 딱 15명만 받아서 딱 그 인원들한테만 프리미엄으로 이 모든 공간을. 그런데 15명이 먼저 하면 둘을 내면 딱 한 명 되네. 무돈 받아가지고 복독방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15명인데 대화가 안 되네. 아니 15명이 아 쌈마이야 누구랑 사람끼리 서로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가려고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이거 팔아야지. 무돈 누구랑 부르며 해방 나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샬롬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양 본점 진심 축하드리고요. 저는 누군지 모르시죠? 저는 여러분들 가수 여행 스케치의 리더 루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작사, 작곡, 편곡, 연주하고요. 가끔 노래해요. 가끔. 어쨌든 간에 부족하지만 또 늘 강세, 우리 강기만 회장님의 그 행보를 잘 따라서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있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간에 마음으로만큼 크게 응원하니까 자,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파이팅입니다. 안양 본점 파이팅. 아 웃겨.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KGM 강기만 우리 교수님 대표님 우리 섹스폴랜드 자 프랜차이즈 본점 오늘 너무너무 좋은 장소에서 파티도 했고요. 앞으로 더 많은 발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파이팅입니다. 아니, 누군지 얘기해줘야지. 아 저요? 누군지 저 투샷이야 지금 투샷. 어? 네. 저는 마술하는 강기만 교수 옆에 함현진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교육 마술 협회 회장님이세요. 헐. 샬롬이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몸속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늘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가수 여행 스케치 리더 싱어송라이터 루카라고 합니다. 다음 할렐루야 놀렐루야 복 받으세요 KGM. 아메타분 성불하세요. 미치겠다. 아메타. 해산물만 파는 게 아니야. 엄청 네, 싸. 그만해. 엄청 무거워. 그렇게 싸게 살 수가 없어. 요즘 그렇게 하는 데가 이상하게 많더라고요. 형님을, 형님, 나를 이제 안 되는 거지. 뭐, 나는 네 맘대로 못했나. 왜냐면 회사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널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뭐라 그래요? 그것도. 공간의 아름다움이 있는 아주 멋진 섹스폰입니다. 강기만 섹스폰. 네, 오픈식 하는데 왔는데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고 정말 포차 포장 마차처럼 대화도 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오다 갑니다.